기술자의 눈으로 볼 때는 보다 덜 더 할 수 있을 텐데 영화에서는 이게 또 조금 너무 솔직히 말해 허접해요. 이 영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그보다 100배 더 강한 건데 물리학자, 과학자, 금속학자, 시인, 문학자, 철학자 누가 감히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서균열입니다. MIT에서 핵 만들기를 연구하고 하버드에서 핵 다루기를 연습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화를 드디어 봤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오펜하이머가 갖고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신동, 천재 이걸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오펜하이머를 MIT 시절부터 하버드 시절부터 깊이 알고 있었고 그가 섭렵했던 많은 기관들 가급적이면 프린스턴까지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찌 보면은 거의 동기화가 제게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MIT 시절에 기계공학과 지도교수께서 굉장히 연로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죠. 제 미국식 이름이 큐인데요. K-U-N-E.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 기술이 필요할 거야. 그때 배웠던 게 내포 기술. 그 영화는 내파 기술이라고 나와요. 그걸 특수문제에 두 학기를 했거든. 그분 생각이 늘 나는 게 깨알같은 풍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그 글씨가 떨리거든요. 이 글씨로 그야말로 그 A4 용지가 거의 이제 레터 사이즈죠. 여기다 까맣게 수식을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키오니가 한번 확인해보지. 그럼 저는 한 일주일, 2주일 써서 또 확인해드리고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런 그 문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제게는 어찌 보면 그냥 분신 같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물리학자, 과학자, 금속학자, 시인, 문학자, 철학자, 음악을 좋아하는 이를 누가 감히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아, 그건 아니야. 아무도 할 수 없어. 나도 못하는 걸 하고 갔는데 웬걸. 그 주연 배우는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소화해내고 오히려 제3의 오펜하이머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 방광이 터지겠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3시간인데 저는 3시간이란 말을 일단 사전 정보를 얻었지 않습니까? 준비를 단단히 했죠. 화장실을 두 번, 세 번씩 해서 결국 들어가서 그렇구나. 핵폭탄하고 방광하고 누가 먼저 터지나 그런 경쟁이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저는 핵폭탄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나갔다 오면 줄거리가 끊어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영화인데다가 시대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흑백 그리고 종횡비도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놀란 감독이 그리 친절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 이건 몇 년대 어디? 말이 없어요. 단지 대화를 통해서 누구? 어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영화인데 저는 어찌 보면은 오펜하이머 삶을 거의 다 몇 군데만 빼고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들어왔지만 다행히도 그 방광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신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살 때 벌써 광물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전부 다 고치고 바로잡고 우라늄 광석 예를 들어서요. 그때부터 어떤 뭔가 점지를 받았달까요? 워낙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SNS가 없으니까 교신을 편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물학에서는 워낙 특출한 교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강연을 요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12살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만큼 훌륭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최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유복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그 저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공교롭게 건강이 좋지 않았죠. 우리로 치면 이질이라는 거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인데요. 심하게 알아가지고 결국은 하버드를 놓고 어딘가 휴양지로 간 그게 뉴멕시코죠. 이게 나중에 로살라모스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뉴멕시코라고 하는 그야말로 건조하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말 타는 연습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러면서 이제 건강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하버드로 보스턴으로 케임브리지로 돌아왔거든요. 남들 4년, 5년, 6년 걸리는 거 3년 만에 끝내버리고 그중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가죠. 아시다시피 옥스퍼드는 인문계 그리고 케임브리지는 자연계 최고 대학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조금 견디지 못했어요. 실험 물리 쪽으로 가가지고 물론 기라성 같은 물리학자 전자를 발명한 톰슨 교수를 밑으로 갔는데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또 이제 개인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사과에다가 독을 바르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그 교사가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나와 독을 발랐거든요. 파란 사과에다가 어쨌든 그런 유명한 그러니까 그만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게 자기의 천직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독일로 건너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나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많은 기라성 같은 나중에 노벨상을 줄줄이 받게 되는 그런 하이젠베르크나 또
막스 보른이나 또 닐스 보어나 에니크 포미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돌아오죠. 그래서 그 게팅원 대학인데 그 당시에는 그 물리학의 양자역학, 상대성이라는 양자역학이 이제 양대 줄기였는데 양자역학의 본산지에서 이제 습득을 하고 17편의 논문으로 25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버클리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MIT에서 교수 제안을 받았지만은 이제 버클리로 갔죠. 기본적으로 하버드나 해서 하면은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 하버드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교차 연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서 그때 벌써 이제 그 양자역학 쪽에서는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속 중성자라고 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절대 필요 불가결한 그런 전공을 개설을 했어요. 버클리 대학에 처음으로 중성자 물리죠. 그러니까 양자역학보다는 중성자 물리를 처음으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어찌 보면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적임자였죠. 그런데 항상 그렇다시피 효사담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항상 시기질투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워낙 특출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레슬리 그로브스라고 하는 공병 장군이죠. 맨하탄 사업의 총책임자 군인으로서의 눈에 들었고 이 장군이 다른 사람들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가 있어야지 핵개발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종교 같은 신념을 해가지고 강력히 추천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과학기술 뭐 담당 총책임자 우리를 치면은 총비서관 특별비서관 대통령 보좌관의 승인을 받고 발탁이 된 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맨하탄 사업이라는 게 없었고 그때까지는 애매하게 프로젝트 Y 사업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한 12군데에서 미국 내에서요. 그러다가 진전이 느리니까 다 보장돼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물색을 한 거죠. 거기에 오펜하이머가 눈에 들어온 거고 안테나에 들어온 것이고 뭐랄까 어떤 천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맨하탄 사업은 실행도 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독일처럼 독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실패했잖아요. 하이젠버그가 그러니까 동기들이 불확정성 원리에 거두하고 사실은 하이젠버그를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나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동기가 했었는데 결국은 당연히 오펜하이머가 KO승을 한 거죠. 하이젠베르크는 거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치가 망했잖아요.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가서 보니까 원자탄이 아니고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었다. 중수로를 가지고 어떻게 원자 핵반응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산이 미국의 1000분의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되죠. 그 당시 히틀러는 다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패전 직전이어서 아무도 모르는 과학사업에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KO패가 된 거죠. 재밌는 이야기예요. 맨해튼이라고 하는 이유는 레슬리 그로브스라고 하는 장군, 이 공병이에요. 공업병사, 그러니까 적어도 기술직이란 말이죠. 펜타곤을 지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6개월인가 그래요. 천문학적인 시간 동안에 모든 장벽을 뚫고 펜타곤, 그 오각형 국방부를 지었어요. 그걸 인정받은 장군의 소속이 맨하튼 공병 소속입니다. 맨하튼 공병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육군에서는, 그래서 그때 육군에 이제 맡겨야 되겠다. 이 민간이 도서는 안 되겠다. 답보 상태라.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을 했고, 이 그로브스 장군은 마지못해서, 장군 보통 야전에 가야지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하려고 야전 가려다가 이걸 맡게 되니까 불이 죽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탄이라는 게 뭐죠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죠. 이건 공상과학이라 그걸 맡아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맨하탄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맨하탄 공병대 소속인 걸 따가지고 그때부터 Y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Y가 암호였습니다. 그때는 전부 암호로 통했거든요. 플루토늄 생산 원자, B 원자로 뭐 전부 A, B, C 해가지고 Z까지 전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Y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Y 사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OP를 부르면서 이제 드디어 갔고 그리고 이제 그때 부지를 선정했죠. 그게 오펜하이머 뇌리에 남아있던 뉴멕시코. 그래서 그 로스 알라모스, 완전히 벽지죠. 로스 알라모스는 말 그대로 스페인 말이고 알라모스는 포플라 나무죠. 포플라 나무가 아주 무성한 그 숲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연구단지를 만든 거죠. 호호벌판에 1938년 39년에 리오 실라드라고 하는 저 과학자가 핵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을 찾아가가지고 독일에서 핵 분열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스트라스만, 마이트너, 또 저기 한 이런 세 사람이 핵이 쪼개진다는 걸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은 쪼개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E는 mc제곱. 쪼개질 때 약간의 질량 변화, 빛의 속도의 제곱이 된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갈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오펜하이머도 자문을 구하러 갔고, 농담이지만 우리 연구팀에 오시죠 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엘버트가 나 아인슈타인인데 하고 안 갔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세대를 풍미하는 인류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아인슈타인은 그야말로 철학자죠. 근데 이거는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손에 기름때를 묻혀야 되는 공학이에요. 아인슈타인 이건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명제, 에너지는 질량이고 질량은 에너지는 약간의 질량 결손이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 어떤 물질 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당시는 뭐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게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워도 좋습니다. 한 5톤 내지 10톤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전폭기가 싣고 갈 수 있느냐, 그때 전제 조건 딱 하나는 5톤 미만이어야 된다, 폭탄 무게 전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인슈타인 같은 철학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술자가 기름 만져가면서 그 역할을 오펜하이머가 한 건데, 그 후로도 자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핵 폭발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혹시 대기 중에 번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지, 뭐 이런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여러 가지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연구소 에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호소에서 이야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검토를 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철학자이죠. 그리고 반대했고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독일이 패망했거든요. 히틀러가 자살하면. 그래서 아, 그러면은 굳이, 아인슈타인도 독일 오스트리아 있다가 왔잖아요. 유태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학살은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직접적인 참여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간단해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방속의 제곱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오펜하이머 빼고는 왜 이게 트리니티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 그롭스 장군도.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196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15년째 되는 어느 날인가 장군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 봐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이게 왜 트리니티였냐 했더니 오펜하이머도 잘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 그건 이제 농담이겠죠.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 부인도 있었지만 연인이 있었죠. 진 테틀락이라고 하는, 연인이 좋아했던 시인이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에 세 사람으로 된 신, three person God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신이 하나인데 거기에 3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게 아닌 쩐단.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그 쩐 테틀락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밤을 오펜하이머가 보낸 다음에 자살했어요, 정신분열증으로. 그 연인을 기념했달까요? 그래서 그 실험 이름이 있고, 그렇지만 폭탄 자체는 이름이 gadget 이었죠. 장치, 설비. 그래서 처음에 폭탄 하니까 폭탄이란 말 하지 마, 이거 새 나가니까 첩자들이 있으니까 이건 gadget이야. 우리 보통 그 새로운 장난감 또는 전자기기 이런 거 나면 gadget이라고, G-A-D-G-E-T, gadge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그냥 설비 또는 장난감, 놀이개 이런 뜻이에요. gadget라고 이름 지은 걸 보시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또 조금 너무 솔직히 허접해요. 이 영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그럼 조금 그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인 붕대도 그렇고 싸구려 그 덕트 테이프, 그거는 그때도 마찬가지 했는데 조금 너무 엉성하고, 그리고 렌즈도 엉성했고, 중성자원 폴로늄 버륨 들어가는 것도 좀 사실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그 저기 주안점은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은, 그 점에서는 기술자의 눈으로 볼 때는 부별절도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이 모든 게 박물관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 외선 32개 그 저기 점화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금 시간을, 정성을, 예산을 덜 들은 거는 좀 흠이에요. 오게티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 플루토늄이라는 것도 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근데 우라늄 238을 변환시켜가 원자로 써가지고 넵튠늄 거쳐서 플루토늄 만들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임계 질량으로 만들어서,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10억분의 80초 동안에, 즉 100만분의 1초 동안에 확 터뜨릴 거냐, 그동안 누가 꽉 붙들고 있을 거냐, 그 엄청난 힘을,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단지 수학적으로 컴퓨터 없이 계산만 해요. 이거는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소프트볼 정도 되거든요. 플루토늄 정확히 6.2kg 쯤 돼요. 이걸 꽉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조금 성기게. 그래서 이거를 360도 그때 생각한 거는 32개죠. 축구공 아시죠? 월드컵 자세히 보세요. 육각형, 오각형 배열로 돼 있어요. 32개로 쫙 맞춰가지고 각 한 개마다 렌즈를 이게 영화에 표현되는데 그건 좀 너무 허접해요. 사실은 그렇게 허접하면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모독인데 정말 그야말로 과학 렌즈처럼 만들어가지고 32개의 점화기를 붙인 다음에 이게 1억분의 1초 동안에 동시에 점화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360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돼요. 쫙 가는 게 있겠죠. 플루토늄 쪽으로. 이거는 직선거리예요. 근데 면에서 터지는 게 32군데에서 터지니까 또 옆에서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쫙 가지만 또 어떤 건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오는 것 때문에 또 휘어져요. 이것도 옆에서 휘어져요. 이거는 빨리 가야 되겠죠. 이것도 빨리 가야 되고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똑같은 시점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 정도로 가고 이거를 교묘하게 TNT 40% 나머지 RDX 60% 이걸 섞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배합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렌즈로 만들어요. 그럼 전부 배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서 확 원래 있던 거를 한 두 배 반으로 줄여야 돼요. 꽉 누르는 거예요. 금속을 꽉 누르는 거예요. 얼마큼 필요할까요? 30만 기압이 필요해요. 우리 대기압의 30만 배. 상상이 안 가죠. 코끼리 50만 마리가 눌러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확 누르는 게 아니고 360도로 입체각으로 코끼리 50만 마리가 꽉 눌러주는 거예요. 1억분의 1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거는요. 오펜하이머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실패 확률이 90%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컴퓨터도 없이 했는데 지금이야 92개도 아니고 2개 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동그란 수박이 아니고 무등산 수박처럼 미식 축구 경전은 2개로 승부를 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때는 32개. 그래서 일단 실패했다면 끔찍이 오펜하이머는 그로프스 장군하고 같이 감옥에 갔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모든 책임이 그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에드워 텔러하고 이제 적을 사면서까지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면은 히로시마가 없었고 나가사키가 없었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패망했겠죠. 왜냐하면 도쿄에 재래식 폭탄이 가가지고 10만 명 죽은 거 아세요? 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기 전에 10만 명이 거기다가 소련이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은 끝까지 갔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절은 8.15가 아니고 1945년이 아니고 50년일 수도 있고 그럼 또 6.25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모든 역사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었고 그리고 그 5%, 10%도 안 되는 확률로 해서 터진 거죠. 그야말로 굉음, 폭풍, 방사,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근데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좀 미적미적하게 나사에서도 저기 뭐죠? 우주선 발사할 때 그 굉음 그게 그냥 감동적이잖아요. 그보다 100배 더 강한 건데 그런 놀란 감독이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 백미인데 아주 섭섭해요. 물론 저기 오게티라고 할 수는 있지만 티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에드워 텔러하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스탄슬라프 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론 자체는 어떻게 나왔느냐. 원자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이걸 만약에 핵분열시켜가지고 핵분열이 80세대에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TNT 2만 톤 히로시마 나가사키 급이 되는데 알루미늄 푸시로 꽉 눌러주면서 그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이 80세대 한 번 핵분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이런 게 80세대 가는 게 100만 분의 1초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억 분의 80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거기서 나오는 게 계산하니까 약 1억 도가 올라가요. 그때는 아무런 컴퓨터도 없고 뭐 그냥 손으로 계산한 거. 그야말로 수학자들이 정말로 손바닥에다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컴퓨터 없이 손으로 계산했다는 거. 1억 도가 나오면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그러면 핵 분열이 아니고 가벼운 걸 붙일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벼운 게 수소인데 왜 붙이기 어렵냐. 수소는 양하고 양. 핵자에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있으면 이거는 청력이 있어요. 음도 청력이 있는 것처럼 전자, 전자도 서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청력이기 때문에 정말 붙이기 힘든데 그럼 태양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 그건 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기압 위치에 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면 더 깊고 그러니까 붙어요. 청력을 끼고. 근데 지구에서는 일기압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 온도를 1억 도 정도 올리면 마구 움직이게 되니까 저희 광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자탄이 1억 도를 만들어. 그 당시 1억 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상에서는 못 만들어.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생긴 것 같아요. 에드워 생각은 원자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붙는 걸 하자. 이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붙는 걸 하자. 그래서 에드워 텔러가 반기를 든 걸, 반기라기보다는 반론. 이왕이면 수소탄을 같이 만들자. 원자탄, 수소탄. 그때 이제 오펜하이머를 고민에 담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원자탄도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력, 예산이 나뉘잖아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중압감이 천근 만근이죠. 그렇죠. 그 당시 지금 돈으로 치면은 거의 40조 원 가까이 쓰고 있었거든요. 연 인원이 60만 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거는 사형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눌렀죠. 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원자탄에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드워 텔러하고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제 이름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오펜하이머는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몰리고 기타 등등에서 이제 말년을 정말 불행하게 지냈는데요. 1945년에 첫 번째 원자탄 트리니티 3일째 터졌고 그 다음에 7년 있다 1952년에 소탄을 만들었죠. 근데 어찌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 맞아요. 무려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바로 53년에 바로 터뜨렸어요. 그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뭐 오펜하이머가 됐건 그 좀 지연하는 사이에 마구 질주했던 거죠. 그래서 1년 터울을 두고 바로 다음에 소련도, 그러니까 러시아죠. 구소련도 수폭탄 실험을 했죠.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요. 오펜하이머는 유복한 가정이었거든요. 부친이 그 어쨌든 간에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제인 테틀락이라고 하는 연인 그리고 키티라고 하는 부인, 사실은 공산당 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키티는 이제 부인했지만요. 또 남아공에서 있던 여러 이런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보낸 거예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마 오인을 됐는데 분명한 거는 오펜하이머 자신은 절대 한 번도 공산당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와전되고 와전돼가지고 이제 소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정치적인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희생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글들 그리고 사상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버클리 교수 시절에 초대도 많이 했고 집안이 저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동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에드워 텔러가 등에 빚을 꼽은 거죠.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국가 기밀을 맡기면 안 된다. 이 국가 기밀에 관한 하는 누군가 더 애국자적인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의 손에 맡겨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심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딴 건 아니고요. 비밀 취급인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36시간이면 이제 일단 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36시간 전에 그러니까 취소해버린 거죠. 비밀 취급. 인가 더 이상 국가 기밀을 취급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그 모든 걸 국가에 반납하고 명성도 반납하고 모든 그동안의 그 공으로 반납해버리고 그야말로 소련의 첩자로 저기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무서웠던 게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걸로 해서 2차 대전을 마감했고 일본이 항복을 했고 미국으로서는 버금갈 존재가 없는 그런 출중한 애국자였는데 그리고 실제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누명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고문보다도 더한 정신적인 고문을 죽을 때까지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불운했어요. 아시다시피 후두암으로 63세 일찍 세상을 떴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아주 최근입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제니퍼 그램롤룸이라고 하는 에너지부 장관이 무혐의라고 최종 판결된 그동안에 특히 민주당 정부 때는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엔리코 페르미 상을 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항소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스스로가 항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거절했죠. 항소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판결문이라고 할까요? 그 에너지 장관의 그 성명서 중에 마지막 부분이 그 좀 감명적인데요. 우리는 오펜하이머가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미국이 오펜하이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더욱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태어난 게 1904년, 120년 정도 걸렸죠. 태어났습니다. 한다면 태어나서 120년 됐을 때 다시 태어날 때처럼 혐의가 다 풀린 거죠.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제2의 오펜하이머가 나타났다. 킬리안 머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원본을 능가하기에는 너무 그렇지만은 그 연기력은 정말 볼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시지만은 이거는 캐나다하고 영국이 같이 합세했습니다. 3국 프로젝트였는데 도중에 미국이 배신한 거죠. 다 떨어뜨리고 캐나다 버리고 영국도 버리고 그러니까 영국은 다시 개발했잖아요. 그런 모든 이런 음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저기 독야청청 살아남은 오펜하이머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은 그 오펜하이머가 갖는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사족에 불과한 그 루이 스트로스가 너무 부각되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가려진 거는 조금 총평 수준에서 저는 이제 아 공학자니까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길을 따라왔으니까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영화 평론가들이 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